한번 붙어야 돼. 형, 형이 저희랑 왜 해야 돼요? 저희 하고 급이 다른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나가는 것이요. 급이 다른데? 네. 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이시우입니다.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고 오늘 공수에서 맹 활약을 펼쳤는데 첫 경기 소감이 어떤지. 미리 보는 무이클래식 매치를 제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 저도 재밌었고 와주신 분들도 재밌게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 브이클래식 매치를 데뷔전을 치렀는데 느낌이 어땠는지?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시즌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오늘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전 홈에서 앞으로 홈 경기를 펼칠 텐데 팬분들한테, 대전 팬분들한테 듣고 싶은 별명이 있다면? 별명이 워낙 많아서 별로 듣고 싶은 별명은 따로 없고요. 그냥 그렇죠. 그냥 삼성화재 1번 성희채로 많이 입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V클래식 때 매치 때 저랑도 또 보게 될 텐데 앞으로 제가 만약에 서브로 이제 또 기용되면 제 서브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되도록 한 선을 이용할 거고요. 오늘도 뭐 그냥 별거 없던데요. 나보고 쳐주지 그랬어. 오늘 한 70% 정도 때린 것 같습니다. 그래. 이상 이시우 리포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보TV 리포터 송희채입니다. 오늘 이시우 선수 유니폼 이름이 에릭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정한 닉네임인가요? 저희 팀에서는 영어 이름으로 그 말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용병들도 와서 이제 편하게 영어 이름 부를 수 있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영어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 어떤 이름 지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친누나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에릭하라 그래서 되게 뜻깊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배우 에릭이 좋아서 하라 그랬다고 나중에. 멋있는 이거 하나만큼은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도 희채 형처럼 리시브나 수비 부분에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리시브나 수비 쪽에서 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입니다. 지난 시즌 시상식에서 핑크빛 셔츠로 인기를 이끌었는데 올 시즌 시상식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시즌 끝나고는 뭐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그때도 갑자기 협찬 받게 돼서 한 건데 이번에 잘 된 것 같고 올 시즌이 끝나면 이제 희채 형이 한번 베스트 드레서상 한번 노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우 선수는 저를 좋아합니까? 질문입니까? 네, 이게 질문입니다. 당연하지. 이상 리포터 송희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보TV 사랑해주세요. 아 너무 야, 잘 너무 해. 망해잘 형도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이거 하겠어? 하나 둘 이렇게 아씨 그래 그래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코보TV 사랑해주세요. 너희 새 골을 내가 부셔버리겠다.